2016년도 오바마케어의 보험 가입이 오는 31일로 마감됩니다. 아직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, 내년에는 벌금이 2배 이상 높아지는 만큼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마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올해 신청 마감일은 일요일인 31일.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보험 미가입 상태로 올 한 해를 넘겨야 합니다. 올해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내년도 세금 보고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. 내년 벌금은 3년째를 맞아 껑충 뛰어오릅니다. 1인당 695달러. 만약 가족이 모두 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벌금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. 세금 보고를 하실 때 1인당 695불이라는 페널티가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85불이라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보험 미가입자의 올해 벌금이 1인당 325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2배 이상 뛰어오른 셈입니다. 특히 가구당 연소득이 높다면 벌금은 연소득 총액의 2.5%가 적용돼 더 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 No one in the Korean community is left behind. This open enrollment period is closing in 6 short days. Now is the time for people to make sure they are not paying a penalty. Instead, they're getting healthcare coverage.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1,300만 명.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800만 명이 모자란 것입니다. 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가주 무보험자 중 약 75만 명이 정부 보조가 가능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.